러브라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앙숙인지 이런 러브라인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평생 소원이 원래 여동생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다른 대사들보다도 태자를 계속 많이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부시기에서 김영수 역을 맡은 손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부시기에서 이현수 역을 맡은 김가한입니다. 김가한씨 내려. 일단 그 가한씨 자체가 연기를 되게 잘하셔서 어떤 애드립이나 어떤 장면이 잘 받아줘가지고 연기를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빠가 굉장히 작년을 되게 재밌게 항상 준비를 잘 해와서 좀 촬영할 때 그냥 거기에 따라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웃음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저희 씬 찍을 때 되게 웃음이 터져서 엔지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뭔가 그런 에너지가 잘 전달이 돼서 저희도 되게 같이 재밌었고 한 츤데레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좀 의지하면서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러브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연기하면서 저한테 어떻길래 보지 못한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이게 러브라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앙숙인지 그 가운데서 되게 묘하게 또 그들만의 이 내면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그 한지민 씨 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두지를 않았었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둘 다 동생이었고 그런데 오빠니까 네, 차이점을 두고 하진 않았고요. 그대로 영수로서 연기를 했었고 제 평생 소원이 원래 여동생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가 집에 형이 하나 있어서 여동생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잘 말씀 못하겠는데 선생님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호준 씨, 네? 대단하게 곤란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여동생 같았나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과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처음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선배님이시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너무 선생님 막 다뤄야 돼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선생님 때문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호준 씨가 음성이 좋으시잖아요. 진짜 오빠 마음으로 해줘야 한번. 극 중에서는 이제 다정하게 불러본 적이 없어서 해줘야. 저도 오빠랑 이 러브라인이긴 한데 이게 러브라인 만나면 하면서 이런 러브라인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수 오빠는 현주만의 뭔가 좀 귀여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해당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 소리만으로도 굉장히 좀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 사이다 보니까는 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사들보다도 태자를 계속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선생님이랑 하는 신들이 더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손호준 씨는 저는요 오빠가 없었어요. 어머 두 분은 운명의 가족이었어요. 운명의 남매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는 사람이 아닌데 뭐 아무나 보고 언니라 소리만 하게 하시면서 언니라 소리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빠라 소리도 물론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빠 영수 같이 말하면 오빠 이렇게 하면 근데 오빠라는 말이 참 다정하구나 이 드라마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손준 씨가 그게 까부는 것 같은데 또 진중하죠. 아니 또 진중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방문 열어놓고 대사해요. 근데 발을 이렇게 담에다 벽에다 이렇게 두 개를 포개놓고 그러고 중얼중얼 하면 알아서 이제 연습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다 또 거기서 불리고 이렇게 가면 내려놓고 해서 아까 울릴 때가 더 좋았는데 나 혼자만처럼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또 올려놓고요. 누가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느냐. 내가 올려놓는 게 더 낫구나. 그래서 저 사람 되게
가겠다. 누구 말 그냥 호투를 듣지 않는 거야. 저는 자꾸 이렇게 앞에서 많이 울었다고 얘기하는데 전 저희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드라마 너무 재밌는 드라마고요. 너무 웃고 같이 공감하시는 드라마인가요? 하시는 분들도 마음 따뜻해지셨으면 좋겠고 잠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되살려줬으면 좋은 드라마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